매년 새롭게 출시되는 예초기를 사용해보고 또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제는 이걸로 다 바뀔 것 같아요. 북성공업에서 새롭게 출시된 BC40F3입니다. 이 벌써 네 번째 업그레이드 된 제품인데요. 이 외관으로는 크게 바뀐 건 없지만 힘, 속도, 그리고 약간의 기능들이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나온 제품이라고 해요. 일단 바로 사용을 해봤습니다. 금속 2도날과 나일론 커터날이 기본적으로 들어있는데 그 중에 이 2도날로 먼저 작업을 해봤습니다. 여기 여러가지 자풀들 중에서 부드러운 풀은 당연히 문제없이 잘 잘리고요. 굵기가 3-4cm 정도 하는 아카시아 나무도 힘있게 잘 치고 나갑니다. 이전 BC40F2 모델에는 없던 속도 조절 기능이 이 F3 모델에는 생겼는데 작업해야 될 범위가 넓어서 배터리 효율을 최대화하고 싶다면 나일론 커터는 조금 무리가 있겠지만 이 금속 2도날을 낀 상태에서는 속도를 낮춰서 뭐 무슨 에코 모드처럼 써주면 배터리가 소모되는 속도가 줄면서 더 장시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전 모델인 F2나 크루즈 타입인 S 모델보다는 막 월등하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기능이 심플해지면서 힘과 효율은 훨씬 더 올라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돌이나 장애물이 많은 곳에서는 나일론 커터를 끼워서 작업할 수가 있는데 이거 역시 힘있게 잘 치고 나갑니다. 여기서 여러분들도 알아두시면 좋은 게 나일론 커터 줄 종류 많잖아요. 이 충전 예초기는 특히 부하가 걸리면 배터리 소모량이 막 쭉쭉 따르니까 회전할 때 생기는 공기의 저항이 덜 생기는 꼬임날 종류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요런 스테인리스 안테나 말고 좀 옛날 차량들 보면은 안테나가 요런 식으로 꼬아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그냥 단순한 뭐 디자인이 아니라 실제 공기 저항을 덜 받게 해서 안테나가 심하게 휘어지거나 부러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 거라고 해요. 그래서 북성 충전 예초기에도 이런 형태의 줄날이 들어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상황에서 효율 좋게 쓸 수 있도록 구성품에 신경도 많이 쓴 것 같아요. 사용해보고 느낀 이 북성 충전 예초기에는 중요한 포인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프론트 기어 모터라는 겁니다. 모터가 뒤쪽에 있는 경우에는 파이프 속의 샤프트 쪽에서 힘이 대부분 소실되기 때문에 스펙은 높게 적혀 있는데도 실제로 써보면 약하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북성 예초기처럼 앞에 모터가 달린 이런 타입은 손실되는 힘 자체가 없으니까 스펙 그대로 힘이 나온다는 게 특징이고요. 두 번째, 무게 밸런스입니다. 뭐 요즘 보면은 배터리가 무겁다는 이유로 배터리만 따로 등에 메고 작업할 수 있게 만든 예초기들도 있던데 그런 걸 막상 사용해 보신 분들은 이런 게 무게 밸런스가 안 맞아서 작업하는 내내 팔로 들어 올리면서 써야 된다는 그런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이건 무게 밸런스가 좋다. 실제로 예초기 작업은 뭐 1, 2분 하는 게 아니고 장시간 사용하는 거라서 균형이 잘 잡힌 예초기와 그렇지 않은 예초기는 한번 사용해 보면 피로도가 쌓이는 수준이 하늘과 땅 차이인데 북성의 충전 예초기는 모터가 앞쪽에 있어서 이 기본적으로는 무게가 앞쪽으로 쏠리게 되지만 배터리로 무게를 잡아서 균형을 잘 맞춰놨어요. 세 번째, 작업 시간입니다. 북성 예초기는 이 배터리 하나로 실사용 시간이 75분에서 90분 정도 나오는데 이게 충전 예초기치고는 상당히 오래가는 편이거든요. 요즘 예초기들 스펙 보면은 공회전 시간을 적어놓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공회전 시간하고 실사용 시간은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부하가 안 걸린 상태의 그 공회전 시간은 막상 실제로 써보면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 제품은 실사용 시간이 검증이 됐다고 해요. 이제 해보니까 제가 배터리를 3칸일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1칸 남았습니다. 이 정도 작업을 하고 일단 계산상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북성 예초기의 제품을 들고 와서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진짜 이걸로 다 바뀔 것 같아요.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충전 가등 공구들이 이만큼 성장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 같이 보여드리려고 잔디깎이도 준비를 했습니다. 진짜 써보고 놀랐어요. 수준이 진짜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물론 아직 규격도 엔진보다는 좀 작고 힘도 엔진만큼은 뭐 100% 올라온 건 아니지만 조립도 너무 쉽고 사용할 때 가벼워서 조작하는 것도 편하고요. 소음도 적어서 작업할 때 피해도 덜 주게 되고 매연 냄새도 안 나고요. 뭐 이거 자주식 잔디깎인데 이게 좀 희한한 게 나를 작동 안 시켜도 바퀴만 따로 굴릴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엔진 잔디 깎이를 이 오르막을 올려가면서 이동을 시켰는데 이거는 바퀴만 따로 움직일 수 있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건 굉장히 좋네요. 아, 좋다. 근데 완전 특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엔진 제품들보다는 이거 관리할 게 없잖아요. 엔진 장비는 잔디 깎이를 예로 들면 연료 관리해줘야 되죠. 뭐 오일도 산화니까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빼서 관리를 해줘야 되고요. 에어 클리너 필터도 그냥 냅두면 안 되죠. 이 스파크 플러그 같은 것도 나중에는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은근히 신경 많이 써줘야 됩니다. 반면에 이 충전 예초기도 그렇고 충전식 잔디 깎이도 그렇고 뭐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됩니다. 날 같은 뭐 소모품 관리 같은 것만 해주면 나머지는 따로 관리할 게 없어요. 내가 다 했어요. 근데 제가 이 특장점 하나 때문에 다 바뀔 거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충전 생태계의 사이클이 완성이 됐습니다. 좀 거창하죠? 근데 들어보세요. 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제가 충전 제품은 관리가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한 가지 더 관리해줘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배터리입니다. 근데 사실 배터리는 딴 거 없죠. 이제 사용하지 않는 시즌에라도 간간이 한 번씩 완충만 해주면 되는데 이거 무슨 뭐 달력에다 표시해놓고 관리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배터리 관리 방법은 배터리를 그냥 꾸준히 사용해주는 건데 이제는 힘이나 기능이 거의 엔진 장비만큼 올라오면서 제품 퀄리티도 받쳐주니까 봄부터 가을까지는 트리머, 여름에는 잔디 깎이랑 예초기, 가을 겨울에는 블로어와 체인톱 이런 식으로 1년 내내 사용할 수 있는 사이클이 완성이 되니까 야 이제 다 바뀌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입니다. 이거 엔진이라고 해도 다 좋은 게 아니라 관리를 안 해주면 이런 꼴이 나고요. 체인톱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오랫동안 엔진톱만 사용하셨던 분들이 충전식 체인톱을 몇 번 써보고 나면 뭐 시동 걸고 관리해줘야 되고 냄새나고 뭐 시끄럽다고 엔진톱으로 못 돌아가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요즘 보면 이름도 생소한 많은 브랜드에서 충전 제품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제가 그래도 북성의 충전 제품을 들고 나온 제일 큰 이유는 물론 뭐 그런 제품들과 스펙상의 표기는 비슷할 수 있겠지만 북성 제품은 지역별로 대리점도 많아서 수리나 서비스, 부속 공급도 잘 받을 수가 있고 이런 생태계 사이클을 잘 구축해 놓을 수 있는 브랜드라서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날씨가 너무 더웠는데 이거 다 오늘 사용하고 오늘 지금 촬영해 가지고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이걸 만약에 엔진 장비로 돌렸으면 전 이 자리에 아마 없었을 겁니다. 다 하고 이거 한 줄 남았네. 한 줄. 자, 연출합시다. 아, 그래. 내가 한 걸로 하자고. 오케이. 아미야, 이 고생을 저와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 내가 다 했어요. 북성공업의 BC40F3 신제품 충전 예초기 무려 20대를 여러분들도 이 생태계에 한번 빠져보시라고 나눔 이벤트로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제품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 하단 설명란에 제품의 링크를 남겨두었고요. 나눔 이벤트 참여 링크도 같은 곳에 함께 남겨두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나눔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